자,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이렇게 아트를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짜잔, 요만큼. 여기에 사실 제가 이거를 낚시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아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글리터를 섞어 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아, 이거는 봄 글리터라고 해도 되게 잘 먹히겠다. 응. 고객님들한테도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으면, 이거 신상 글리터예요. 이거 못 보던 건데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글리터 하나만 있으면 원장님들 샵에 있는 모든 컬러들 다 섞으셔도 정말 이렇게 은은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럼요. 제 영혼과 바꾼 아트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피어때 모토를 아니까 신상은 아닐 것 같았어요. 아, 저희 합리적인 소비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이 글리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신상 글리터 같은 아이디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조금 살짝 두 가지 버전이에요.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 기법으로 아트를 진행을 했어요. 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갈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대리석 할 때, 뭐 토끼석이라든지 뭐 이런 마블 아트 할때 갈색과 화이트는 진짜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한 가지 기법으로 그냥 컬러만 바꾼 거다 보니까 빨리 끝내실 수도 있고요. 이거 이렇게 컬러 뭐 아트판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연습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연습이 되다 보면 손에 익다 보면 아트가 정말 빨리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트판 만드시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이드 아트를 전부 다 다르게 해놨어요. 보이세요? 제가 사이드 아트를 전부 다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아트 시술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세트로 만들어놨어요. 자, 민트 크림과 그리고 저는 여기 들어간 브라운 컬러는 크림 브릴레 컬러 사용했어요. 자, 요 아트에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대리석 이 마블 할 때는 글리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이드 아트로 그렇게 은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민트가 좀 소녀소녀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글리터랑 섞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사이드 아트로 굉장히 좋았어요. 피오떼에서 안 예쁜 게 뭐지? 다 예쁨.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는요, 릴리 화이트예요. 꿀 조합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릴리 화이트 일피오레 컬렉션 가장 첫 번째 1번이죠. 요 아이는 화이트 시럽 컬러고요. 약간 시럽이 저는 시럽 바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시럽을 어떻게 발라야 잘 바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자, 입구에서 요렇게 돌려주세요. 젤의 유동성을 주시게 되면요, 셀프레벨링이랑 발림성이 너무나도 눈에 띄게 달라져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셀프레벨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서 유동성을 주시게 되면 시럽 젤도 너무너무 바르기가 편하고 너무너무 셀프레벨링도 잘 돼요. 맞아요. 그냥 직접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딱 처음 떠서 바르고 그 다음에 한번 유동성을 준 다음에 바르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돌리는구나 하실 거예요. 정말 딱 느낌이 바로 달라져요. 릴리화이트 정말 예쁘죠? 요게 저희 시럽 컬러는요, 원콧 발색이 시럽이고요. 투콧 하시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젤리 같고 말캉말캉한 느낌?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쨍하게 올라오는 시럽입니다.
짜잔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사실 민트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인데 저리 여리여리하니 욕심나네요. 그쵸? 나는 민트가 너무 싫어. 그리고 파스텔이 너무 내 손에는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글리터랑 믹스하시면요, 이게 엄청 여리여리해요. 이렇게 이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색상 자체가 이렇게 할게요. 색상 자체가요, 글리터랑 섞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젤리 같아요. 말캉말캉한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변해요. 이렇게 그냥 파스텔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돌리시고 지금 바르셔도 여기 기포가 있나요? 기포 하나도 없어요. 컬러는 기포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투명 컬러, 투명한 제형의 그런 아이들 있죠. 뭐 탑이라든지 빌더 탑 이런 아이들은 기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돌려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러만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원콧 했고요. 자, 오늘 아트 이름이 뭡니까? 오즈의 마블이죠. 오즈의 마블. 자, 오즈탑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저희가 마블 아트 할 때 마블 하면 오즈탑, 오즈탑 하면 마블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쵸? 자, 오즈탑 바를게요. 릴리 화이트 지금 원콧 했고요. 그 다음에 오즈탑 원콧. 자, 오즈탑 했고요. 그 다음에 경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블을 해줄 거거든요. 자, 오늘의 팔레트 등장. 컬러들을 덜어놓도록 할게요. 요거는 UM03 크림 브릴레 컬러. 요거는 약간 캐러멜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캐러멜 컬러. 맞아요. 약간 민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요거랑. 네, 공시입니다. 마블의 공시 오즈탑.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민트 그렇고요. 아, 정말요? 자, 저는 오늘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엄청,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쪽 민트 색깔 브러쉬는요, 굉장히 작은 미니 오벌 브러쉬예요. 그리고 요쪽은 지금 브러쉬 끝이 좀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통통한 느낌의 새필이고요. 요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은, 마블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저는 마블 요거 하나로 다 끝내거든요. 제가 이 브러쉬를 얼마나 많이 썼냐면 이게 다 이렇게 갈라져. 그럼요. 브러쉬 뭐 장비 탓할 거 있나요? 아, 맞아요. 저희 베이스? 오즈 베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오즈 베이스와 어딕션 베이스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같은데요, 솔대랑 점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즈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한 베이스고요. 어딕션 베이스는 나는 좀 꼼꼼한 시술이 편해 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장드리는 베이스인데요. 요 어딕션 베이스, 보라색 베이스는 솔대가 짧아요. 그리고 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큐티클 라인까지 꼼꼼하게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얇게 두껍대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항상 얇게 두껍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요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림 브릴레 컬러. 자, 크림 브릴레 컬러를 먼저, 얘를 메인으로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젤을 살살살 묻혀주세요. 먹여주세요. 얇게 바르는 베이스 이름이 보라 색깔 어딕션 베이스입니다. 어딕션 베이스. 자,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대리석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약간 시옷자?
약간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쵸? 지그재그 많이 하시죠? 저는 약간 이게 조금 질렸다고나 해야 할까?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아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대리석의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맞아요. 원석 같은. 아 맞아. 라이트 같은 느낌.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두 개가 메인이에요. 요렇게 메인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옆에 여기가 살짝 비어있죠. 여기는 크게 안 들어가요. 작게 이렇게 살짝. 자 여기도 살짝 이렇게. 자 메인은 두 가지 요런식 이렇게 됐죠? 자 오즈탑을 바르시게 되면요, 오즈탑을 바르고 지금 경화 안 한 상태에서 컬러를 그었잖아요. 컬러가 아주 이쁘게 퍼집니다. 서서히 아주 이쁘게 퍼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나이트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끝부분이 살짝 뭉쳐있죠? 요거는 이렇게 없애주세요. 요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이쿠야. 자, 이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대리석은 이렇게 없으면 되니까. 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해주세요. 그쵸? 맞아요. 오즈탑 경화 안 하는 게 포인트. 요렇게. 오즈탑만 되는 건 아니죠. 오즈탑만 됩니다. 저희 베이징 라인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오즈탑이 마블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가장 잘 됩니다. 네. 맞아요.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컬러를 바꿔볼게요. 민트크림. 민트크림을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여기를 다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살짝 이때 브러쉬 살짝 흔들어 주시면서 갑니다. 이렇게. 자, 이쪽도 살짝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민트크림을 안쪽에만 넣어줬잖아요. 한쪽에는 바깥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브러쉬를 살짝 흔들어 주셔야 진짜 대리석 느낌이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다른 컬러시면은 저희 제형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저희는 여태까지 사용하셨던 폴리시 제형과 좀 많이 달라요. 저희는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컬러를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로 라인을 그려도 절대 퍼지거나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자, 첫 번째 원콧 마블 원콧. 네, 마블 원콧 이렇게 경화할 거예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즈탑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오즈의 마블이라고 지었을까요? 오즈탑과 오즈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짝꿍 오즈 베이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베이스가 오즈 베이스는 이렇게 브러쉬 솔대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브러쉬 솔대 길이는 12mm거든요. 요 오즈 베이스는 브러쉬 모가 12mm예요. 어딕션 베이스는 브러쉬 길이가 8mm입니다. 짧둥 이렇게 짧죠. 그래서 큐티클 라인까지 꼼꼼하게 시술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오즈탑과 오즈 베이스의 조화로 아트를 찍어. 아, 또 맞추셨네. 오즈 베이스 나오면 이제 다들 아시네요. 그죠? 호일이에요. 맞아요. 피오 때 제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투톤 옴브레그랑. 짧둥 귀엽네요. 짧둥 브러쉬. 자, 오즈 베이스 바릅니다. 자, 저희 베이스는요, 손톱의 유연성에 맞췄고요, 제형을. 그래서 경화를 하시고 나왔을 때 딱딱
딱딱하게 깨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랩처럼 질긴 랩처럼 약간 늘어나는 스타일의 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의 유연성에 맞췄기 때문에 뭐 깨진다든지 뭐 컬러와 분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한 산성 톤을 넣어서 유지력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승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다셨죠? 솔리? 솔리 향이 난다고. 저희 송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착성이 있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손톱 밑에 잡아주고 위에 컬러 잡아주고 이래서 위아래로 잡아주기 때문에 유지력이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베이스를 바르고 컬러를 바르실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미경화를 안 닦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트를 하실 때는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접착성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아트 하실 때만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광이 나죠? 지금 클렌저 묻혀서 닦았어요. 광이 사라집니다. 다른 제품들과도 호환 당연히 되죠. 호환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름 사용할 건데요. 저는 필름을 이렇게 여기다가 딱 한 번에 사용할 양만 이렇게. 자, 보시면은 광이 나는 부분이 있고 광이 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금 보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이거는 어차피 부분 부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착 놓고 이렇게 뜯어내시면 이런 느낌의 지금 필름이 붙었죠? 베이스에 접착력이 생겨서 이렇게 보이세요? 달랑달랑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나 이거 이 필름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하실 때 그냥 지우세요. 닦아내셔서 클렌저 묻히셔서 닦으시면 여기 필름 올린 게 닦이거든요. 이렇게. 자, 필름 다 사라졌죠? 여기에 다시 찍을게요. 다시 찍힙니다. 접착성이 계속 남아있어요. 접착성이 계속 남아있어서 필름 아트 하시다가 나 이거 틀렸는데 다시 하려면 다시 탑 바르고 다시 뭐 바르고 해야 되지 않아? 하겠지만 저희는 이 접착성이 강해서 이런 식으로 필름이 다시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재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를 바르시고 나서는 위에 꼭 탑을 발라주셔야 돼요. 접착성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 바를게요. 다시 우리의 오즈탑. 그쵸? 저희 베이스 젤이 정말 멀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베이스 젤인데도 불구하고 아트할 때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활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오띠에는.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를 강조를 하고 있죠, 항상. 필름용 글루가 필요 없겠네요. 그럼요. 필름용 글루는 딱 필름 글루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베이스는 이렇게 베이스 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필름 아트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베이스와 필름을 한 번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투코 들어갈게요. 마블 투코. 자, 마블 왜 뚜껑 들어가냐? 자, 지금도 충분히 발색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투콧을 들어가면 깊이감이 생기죠. 깊이감이 대리석은 솔직히 깊이감이 생명이에요. 자, 다시 아까 크림 브릴리 컬러부터 살짝 너무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똑같이 하면 너무 겹쳐버리니까 이렇게 살짝 밑에다가 하던지 조금 겹치지 않게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오일 전용 젤.
그럼요. 어떤 저렇게 멀티 기능을 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브러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젤을 머금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퍼질 때 브러쉬가 그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이 더 잘 생기니까 이게 그냥 뚱 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서 결이 살짝 생겨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리얼함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진짜 오즈텀만 있으면 진짜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마블 아트예요. 오, 브러쉬를 망쳐봐야겠네요. 아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꿀팁! 세상에나.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세필 브러쉬를 진짜 오래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스탠다드 화이트예요. 스탠다드 화이트를 살짝 묻혀서 요것도 여기 사이사이 민트와 갈색 사이에 이렇게 색을 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자, 다르죠? 화이트가 들어간 게 진짜 다르죠? 오, 약간 진짜 돌 같지 않아요? 원석 이렇게 이것도 살짝 두 줄씩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대리석이나 뭐 그런 원석 이미지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요, 화이트가 생겨야죠. 그쵸?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야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탑은 저희 오즈탑은요, 미경화가 남는 탑 젤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그럼요. 왜냐하면 오즈탑이 그냥 자연스럽게 컬러를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주니까 굳이 그렇게 네, 이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 다음에 여기서 미경화를 닦아준 건요, 그 다음 이 브러쉬 사용할 겁니다. 이 브러쉬 아주 소량만 이 스탠다드 화이트 묻혀주세요. 지금 저희 사이트가 준비 중이라서요. DM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량을 묻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펴서 그다음에 여기 민트와 브라운 사이에 싹싹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이게 브러쉬가 얇게 아주 소량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살짝 결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밑에 있는 컬러가 너무 진해 하면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거를 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아, 정말요? 이거 못하겠어요? 자, 샥샥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브러쉬에서 나는 소리니까요. 자, 샥샥 이렇게. 자, 브라운 샥샥 이렇게. 브라운 위하니까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 느낌. 안녕하세요. 연락주세요. 오타쿠. 싹싹. 그리고 솔직히 이게 화면에 이게 다 못 담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봐야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갈색 부분에 있는 게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와, 유튜브 이거 다 보여요. 유튜브로 오세요, 여러분. 유튜브로는 이게 다 보이네요, 이 결이.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약간 뭐지? 그... 포크아트에서 그게... 로딩 기법. 로딩 기법 같기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사이드 로딩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주 소량으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로딩 기법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정말 쉽게 됐죠. 네. 와. 유튜브 엄청나요. 유튜브 엄청납니다. 유튜브로 오세요, 여러분. 보시기가 조금 잘 안 보이신다 하시면은 유튜브로 오세요. 네. 와, 유튜브 깊이감이 엄청나요. 네. 유튜브로 오세요. 자, 이 다음에 경화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딕션 탑젤. 어딕션 탑젤은요, 너나이프 탑젤이에요. 너나이프 탑젤 발라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엄청 쉽죠? 제가 지금 설명 처음이니까 설명을 해서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거 말없이 그냥 하면 뚝딱뚝딱 끝납니다. 진짜 대리석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리석 네일이에요? 네, 대리석 네일입니다. 다시 보기 할 수 있나요? 요거는 아트가 다 끝나고 라이브 방송이 다 끝나고요. 편집 영상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트만. 맞아요. 화면 각도가 달라요. 다른 두 개를 보는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습관지에 뭐예요? 클렌저야. 클렌저. 네. 제 클렌저 사용 중이에요. 아, 탑을 바르니까 여기에 지금 호일이 밑에 있는 호일의 반짝임이 더해졌네요. 자, 경화시킬게요. 자, 이 경화 남지 않은 탑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손에, 아이고야, 손에 올려볼까요? 이렇게나 영롱. 이렇게나 영롱합니다. 이게 손에 진짜 올리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피오텍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쁘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만큼 마블이 더 남았거든요. 오늘 다 집에 못 가요. 잠도 못 자고. 자, 오늘 마블의 지옥 속으로 한번 빠져봅시다. 왜냐하면 저희 어제 피땀 눈물을 흘렸으니까. 자, 오늘 요 아트 조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색깔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 어차피 보여드릴 거니까요. 지금 1부가 끝나가고 있어요. 2부 다시 켜서 추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방 지우기예요. 여러분 지금 몬스터 드시고 오세요. 핫식스. 집에 마블 지금 못가. 자, 그러면 1부를 끊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시 2부 들어와주세요.